도대체 송 선생은 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뭐하러 이렇게 친구를 많이 놔둘까? 근데 요거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 진로 멘토링이에요. 그러니까 졸업한 애들하고 재학생하고 진로 멘토링을 해줘요. 가령 이런 거. 얘가 맨날 만화만 그리고 학교 안 나오려고 그래. 그런 애한테 누굴 붙여주면 돼? 만화 그리는 친구 바로 지금 내 후배는 제자는 그 PT 하는 트레이너들 찾아 주지. 그거를 만화를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 만화를 그려줘. 그래서 걔는 편의점 하면서 그 알바를 하고 걔를 학습 무기력 때문에 학교를 안 나오고 밤새 만화만 그리는 애가 있었어. 걔하고 둘 방을 열어줍니다. 그러면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노하우를 걔한테서 다 들어. 그게 바로 최고의 생활 지도더라. 그래서 제가 졸업한 애들도 그대로 다 이렇게 저를 대신하고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오늘 지금 한 14,900명 정도 돼요. 선생님들 모시고 한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일반 단톡방 수는 저도 모릅니다. 아직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만든 방이 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년 바뀌었다고 애들 매정하게 자르지 마셔.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자산. 왜냐? 결국 사고 치는 애들, 생활교육에 문제가 되는 애들은 이게 없는 애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. 한 글자. 이게 없는 게 애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. 뭐 없는 애들? 담임 선생님 맞추세요. 사고 치는 애들? 예. 네, 한 글자.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치거든요.